짜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가방은 뭘 할까요? 아, 상무님 저 이선정인데요. 쌈피오 한 병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네. 네, 여기 이선정인데요. 언주로로 갈 거예요. 네. 오늘도 일찍 6시 수업을 들었어요. 원래 제 메인 수업은 7시인데 6시 수업을 듣고 남편이 강남으로 오기로 해서 강남역에서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고 들어갈 겁니다. 얼굴 재정비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간만에 데이트하는 거여서 저번에 말한 다이소 퍼프 새 걸로 바꿨어요. 파우더 퍼프도 오래 쓰면 내 기름이랑 여러 가지가 묻어서 되게 촉촉하거든요, 퍼프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 느낌 너무나 싫어. 진짜 더러워. 입술을 칠해주고 남편의 OOTD. 오. 어떻게 해야 돼? 오. 멋있는데. 둘이 오랜만에 데이트 나왔습니다. 진짜? 어? 나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었는데? 통했네. 이거 생각 안 해? 내가 어디야? 아니, 진심. 나 내 거 입을 때 생각 안 했어. 둘이 오늘 육전식당이라고 저번에 한번 와봤는데 제가 두 번 왔고 지금 세 번째인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남편을 꼭 데려오고 싶었는데 계속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한 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거 아니냐? 아, 안 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아, 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기해서 여쭤보고. 어쩌면 여기 어떤 분들이 식사하신 거 계속 촬영하시더라고요. 아, 유튜버인가 보네.
찍어서 먹어보겠어. 3월 1일 휴일입니다. 걸즈 힙합도 동네 백수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옷을 입고 저희는 목욕탕에 갈 거예요. 여기 지금 빈속이라서 약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이시나요?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인답니다. 아우 힘들어. 딱 아이스컵 만들어 가고 싶은데 그냥 파는 거 사 먹어야겠다. 가자. 카메라가 5%밖에 낫지 않았어. 놓고 갈 겁니다. 아닌가? 가져갈까? 놓고 와. 저희는 목욕하고 오는 길에 해장국 해장국 한 그릇씩 하고 그리고 집에 올게요. 그럼 여러분 이따 집에서 카메라 다시 켤게요. 뿌이. 목욕 갔다가 남편이랑 해장국 엄청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한 2시간 잤나? 2, 3시간 잔 것 같아요. 6시 다 되어 가는데 배가 살짝 고파지는 거예요. 청국장도 얼마 전에 사왔어가지고 청국장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이거 다시백록 다시다 뭐야? 멸치 다시다 패키지? 이거 넣고 지금 끓이고 있고요. 일단 재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청국장에 이거 마트에서 팔길래 정학님 전통 청국장 사왔고요. 양파, 마늘, 매운 고추, 파, 애호박. 이거 예전에 어머님한테 받아놨는데 한동안 안 먹을 것 같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애호박. 아주 깡깡 얼었네요. 어떻게 잘라야 될지. 그리고 버섯 사왔고요. 두부. 이렇게 해서 청국장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서 저 혼자 자취할 때도 자주 해먹고 아주 좋아합니다. 청국장이 완성됐고요. 비주얼이 조금 그렇네. 청국장이 완성됐고 밑반찬들이랑 김치랑 먹을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괜찮은데? 건새우 먹는 남편. 다행히 맛있대요, 남편은. 청국장에는 다 이 잘 익은 김치랑 김치 잘 익었다. 김치를 잘 익은 김치를 한 점 딱 올리고 청국장을 한 입 먹어주면
헤븐이야, 헤븐. 아, 맛있다. 어때? 맛 좋아? 땅용. 초밥 때는 이렇게 저녁에 찌개랑 집에서 밥 해먹은 적 없지? 취사 도 자체가 없는데. 밥을 다 먹었고 저희는 지금 또 나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올 거예요. 영화는 제목이 뭐였더라? 예술 영화인데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영화 평은 다녀와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커플 헬멧이에요. 제 안방에서 찍고 있으면 항상 이게 잡히더라고요. 영화 끝! 여러분, 이 영화 추천! 핵추천! 꼭 보세요! 약간 호불호 나뉠 수도 있는데 예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SF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 남편이 피식거리는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전 거기서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은 영화예요. 영화 다 보고 집에 가려는데 시동 걸어놓고 좀 기다려야 된대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이크를 아끼는 남자. 3일짜리여서 걸어든 태극기를 뽑습니다. 어 뭐야? 어 맞다 맞다. 태극기 힘차게 날려라. 안녕.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 뭐야? 오늘 월요일 아니잖아. 아싸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 게이드. 되게 월요일 같다. 오늘 3월 2일. 어제가 휴일이었고 출근 전입니다. 렉슬렉스에 회사에서는 엉덩이가 너무 드러나는 것은 좀 부담돼서 직장인 느낌 파워숄더 가디건입니다. 여기다가 저는 그냥 운동화 신고 갈 거예요. 이거 신발 짱 예쁘고 편해요. 뭔 소리야? 총 소리? 오늘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더니 진짜 춥네요. 영하 6도예요. 갑자기 다시. Winter's coming back. 아이어브에서 물건이 왔어서 이거 꼭 사세요. 다른 유튜버분 영상 보고 저번에 한 통 썼거든요. 근데 이게 가글이다 보니까 남편이랑 둘이 쓰면 한 병에 한 달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얘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써주면 되는데 효과가 자고 일어나도 입냄새가 안 나요. 진짜 꼭 한번 사보세요.
캐럿 오일을 구매해봤습니다. 제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근데 냄새가 유명해요. 안 좋기. 흙이랑 섞여서 썩은 듯한 냄새가 나요. 근데 피부에 좋다니까. 그리고 요즘에 쓸 오일이 없어가지고 뭘 사볼까 했거든요. 요거를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써보고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6시 반 넘었고 여러분, 저는 아까 와서 비서 영상 찍던 거 조금 모자른 부분 재촬영을 하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다른 모습 살짝 숨은 그림 찾기 느낌으로 어제 찍은 거에 보충해서 오늘 좀 찍은 거기 때문에 살짝씩 다릅니다. 뭐 봐. 남편은 또 오늘도 회식하고 들어왔고요. 제 동생이, 제 친동생이, 여자 동생이 형부 왜 이렇게 술 취한 모습만 나와? 진짜 좀 별로다. 이래가지고 이제 술 먹는 모습은 안 찍기로 했어요. 남편이 지금 라면을 먹고 있는데 또 냄새로 저를 유혹해서 오늘은 라면은 아니고 아까 떡볶이를 먹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자기 때문에 빡쳐서 먹은 거야. 뭘 빡쳐? 걔 먹고 싶은 거야. 아니 빨리 오기로 한 사람 갑자기 회식이라고 하니까 빡치지 빡쳐서 내가 순대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고 그래서 식판에다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먹었지. 그건 단순히 땡겨서 먹는 술이 아닌데. 어쩌라고. 고마워해라. 어제 남은 청국장에다가 밥에 물을 말아서 청국장을 곁들여서 먹을 겁니다. 청국장 밥. 내가 할 때만 참 맛있어. 좀 신기해. 음식을 잘한다는 게 의외로. 진짜 좋겠다. 장가 잘 왔다. 인정?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능력 있는 거지. 널 꼬셨다는 게. 내가 꼬셔서 자기가 넘어온 거지. 내가 넘어갔지만 너무 와 너무 그냥 속아줘서 결혼했지 이 사람은. 그만. 아이고.